저희 아버님도 잠깐 일을 하셨다고 해요. 그래서 뭐 해외 동화 영정 옛날에 막대한 풍방으로 광산으로 생계를 유산했던 곳인데 이제는 그게 다 사양산업이 돼서 지역 경제가 정말 어렵죠. 네. 그래서 사실 우리 앞으로 이 나라의 대통령은 다 중요한데 경제를 살려야 됩니다. 그렇죠? 네. 또 경제를 살리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. 첫째는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가져가지고 썩고 있고 다른 사람은 필요한데 없어서 못 쓰고 이러니까 소위 말하는 양극화, 불공정, 불평등이 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게 해서 사회 전체적으로 침체가 오는 겁니다. 이 불공평과 양극화가 경기 침체 원인이 됐어요. 이거를 고쳐내야 되는데 공정한 사회를 만들면 경제 활력이 살아난다. 그 사람의 의견을 바꿔줄 확률이 얼마나 될까? 바뀐 의견을 실제로 실현해줄 능력은 있을까? 이 후보는 얼마 전에 재난지원금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내려놓았습니다. 알다시피 이 후보님이 굉장히 오랫동안 애착을 가지고 추진해오신 일이라고 알고 있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반대가 크고 지속적이자 내려놓았고 선거운동에 대해서도 뭐 이런저런 비판들이 일자 과감하게 선대위를 지금 다시 꾸리고 있으십니다. 그래서 지금 후보로 나온 사람들 중에서 내가 이 사람한테라면 그래도 아니, 아닐 때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설득해 주는 까물이 가야 할 겁니다. 뭐 동국당이 어쩌다고요? 이비케가 어쩌다요? 새빨간 거짓말입니다, 여러분.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, 여러분.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, 여러분? 윤석열 총장은 네가 양심적으로 한 그대로 가면 돼요. 사과는 무슨 사과야? 양심적으로 그대로 가면 돼. 가면 되고, 그게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지금 이 나라 뒤집어야 돼. 그래서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천공 스승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어요.